8월 5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핵슬런트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메인넷의 노드 상용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슬런트 노드는 블록체인 백엔드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미 12개의 메인넷 API를 구축한 핵슬런트는 이번 13번째 상용화 노드로 클레이튼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상용화 사업은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보안에서 중요한 암호화키 보안과 암호화폐 입출금, 해킹 관제 시스템과 같은 기능들이 손쉽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앞서 핵슬런트는 클레이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양사가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범농협 사업과 연계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 챌린지 해커톤 참가자를 8월 2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캠퍼스는 농협은행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농협은행 특화형 디지털 전용 특구입니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간 내에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서비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는 기업과 개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기업 부문 참가자에게는 NH혁신캠퍼스의 우선 입주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 부문 참가자에게는 NH농협은행 신규 채용 전형 시 서류 심사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신속하고 역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과도한 규제로 미국의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현지 시간 4일 뉴스 BTC가 보도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관련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강한 규제 의사를 내비친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또 현재 미국에는 수많은 규제 기관들이 존재하며 일관되지 않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들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규제 상황이 계속되며 미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 중심지를 향한 경쟁이 주목됩니다. 라이트코인이 오늘 반감기를 맞게 됩니다. 반감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날 이후 라이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5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라이트코인 채굴자들은 한 블록당 25 라이트코인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감기 이후에는 블록당 12.5개의 라이트코인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2011년 50 라이트코인으로 시작된 채굴 보상은 2015년 8월 25 라이트코인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새 블록은 2.5분의 1개씩 생성되며 하루에는 약 576개의 블록과 8,928개의 라이트코인이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